야, 매실 차. 어. 아. 무슨 일 있어? 아니,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아는 사람이 추행을 당할 뻔했어. 뭐라고? 아, 그래서 그놈 잡았어? 아니, 놓쳤어. 신고는 했고? 아, 미친 자식 잡았어야 됐는데. 젊은 사람이야? 한 30대쯤 될까? 이 마스크 벗길 때 보니까 이쪽 귀 뒤에 흉터가 있더라고. 아, 갈수록 왜 이러냐 진짜. 우리 관내도 비상이거든.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? 괜찮아? 아니, 다행히 별일 없었는데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. 너도 조심해. 어? 경찰한테도 함부로 하는 개념 없는 인간들 천지인데 운동 좀 한다고 까불지 좀 말고 좀. 아우,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본인이나 조심하셔. 근데 그냥 만나나 보지 그래. 응? 만나서 아니면 말면 되잖아. 야, 너까지 보태지 마라.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구만. 야, 엄마는 다 널 위해서 그러시는 거잖냐. 알아. 나 잘 되라고 나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 아는데 하, 고맙지가 않고 부담스러우니까 문제지. 아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걔 날 도와주는 건데 그걸 모르시네. 가족이란 게 원래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는 거잖냐. 따지고 보면 네 차례인데. 너 왜 연애 안 해?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쭉 혼자인 거 같은데 좋은 여자 없어? 내가 지금 그럴 때냐. 이봐 이봐, 어? 자기도 그러면서 나한테 뭐 오빠 노릇하려고 들지. 너 뭐 그 어 칠폰이 엠폰이 뭐 그런 거 아니지? 야, 내 사전에 포기란 없는 거 몰라? 어? 연애, 결혼, 집, 애기 포기한 거 하나도 없다 나는. 그래야 내 오빠 자격 있지. 자, 우리 거. 고마워. 우리 품 진짜 좋아하겠다. 역시 난 나중에 좋은 아빠 될 거야. 당연하지. 오빠, 좋은 사람 있으면 연애도 하고 그래. 사랑이 때가 어딨냐? 오빠한테는 아직 아니다. 사랑이 오면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을걸? 그게 사랑이다. 이거.